오늘 아침부터 아주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중석에서도 많은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 선수들에게 그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 거의 사실상 국가대표 유니폼입니다. 훗날 이름을 따서 굉장히 세 팀 모두 합쳐놓으면 광업 포천초등학교의 김수배우 감독님 긴장이 없지 않았고 이재영, 승준이 그리고 조수혁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고 이태영, 뭐, 홍한동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마쳤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중모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화랑 대한민국 대표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안쪽에 투입 시킵니다. 노헤딩 들어갑니다. 조건우 조건우 선수죠. 결국 이 롱스로잉 작전 좋은 옵션 중에 하나 적중하면서 조건우가 헤딩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송준이의 아주 롱스로잉에 이어서 조건우 선수의 마무리까지 아주 완벽한 한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수의 롱스로잉에 이어서 조건우 선수가 쇄도하면서 좋은 헤딩슛으로 한 골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주장에서 송준희의 이 허동리까지 향하는 그런 공격력을 보여줬었던 조상훈입니다. 제가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송준희 선수가 조상훈 선수의 다양한 연계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축구로서는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진행되겠습니다. 화랑의 공격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잘 끊어냅니다. 화랑은 앞서 산투스와 그렇죠. 이번에도 송준희의 던지기 헤딩 높게 뜹니다. 헤딩 정합 과정 빠르게 클리어가 필요합니다. 다시 뒤쪽으로 그대로 잡아냅니다. 그대로 정원우 정원우 두 번째 득점. 지금도 전반전 골 상황과 똑같이 송준희가 롱스로잉에 이어서 조건우가 그대로 집착하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조건우의 이 감각적인 터치, 이 터치로 공간을 열어놓고 빅틈 하나를 아주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안쪽에 투입 센스 있게 높게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헤딩은 그대로 다시 한번 슈팅 더 들어갑니다. 성호 따라가는 점수 중요한 타이밍에 만들어냅니다.
화랑이 아주 이른 시간에 계속해서 따라붙는 공격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대회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 조건우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허동민의 헤딩슛! 충무가 한 발 더 살아나네요. 자, 충무 여기서 코너킥 상황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허동민의 득점 다시 한 걸음 도망갑니다. 점수는 3대1. 조건우 선수가 킥력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허동민 선수가 아주 올라가 보는데요. 여기서 경기 종료됩니다. 2016 경주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8강전 두 번째 경기 충무가 화랑의 3대 1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두 골의 일도움으로 이번에 세 득점 모두 관여했습니다. 충무팀 조건우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승리부터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일단 본인이 득점에 엄청난 관여를 해줬는데 본인이 기억했을 때 어시스트와 득점 두 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제가 첫 번째 골 헤딩한 거 그게 제일 기억이 났어요. 사실 조건우 선수는 이 중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측 측면에서 엄청난 점프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점프에 대해서 따로 훈련을 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없는데 그 예전에 육상부를 다녀가지고 멀리뛰기를 하면서 그런 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인에 대해서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본인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한 어떠한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지 한번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달리기가 빠르니까 그 베일 같은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4강전 그리고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승하고 또한 이번에는 득점을 했을 때 별로 큰 세레모니가 없었는데 혹시나 득점하게 된다면 어떤 세레모니 혹시 준비할 수 있는지 좀 밝힐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강의 카메라를 향해서 하트 같은 거 날려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그 모습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활약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던 충무의 조건우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직은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좋은 모습 보여줬던 만큼 이 선수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충무의 김대영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일단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오늘 경기 사실 초반과 그리고 전반전, 후반전에 많은 전략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따로 전후반 이 라커룸 대회에서 지시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따로 한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기 와서 예선을 치르면서 조직력이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 애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도 뭐 똑같이 한 겁니다. 사실 오늘 두 가지 골, 특히 초반에 나온 두 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송준희 선수의 롱스로잉을 활용한 전략이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 따로 지시를 하셨다거나 혹시 준비한 전략이신지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송준희 선수 같은 평상시도 제가 좀 자주 많이 봐왔던 친구고 또 나름대로 드로잉이라든지 뭐 킥력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또 수비력 이런 게 다 좋았기 때문에 어떤 뭐 조직력 아니면 또 전술 차원에서 따로 지시한 건 없고 평상시 저희가 여태까지 예선을 치르면서 해왔던 것처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4강전에 올라가게 된다면 한국 팀이 아닌 다시 한번 외국 팀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국 팀을 만났을 때 감독님이 따로 선수들에게 얘기하는 부분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조금 힘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조금 뭐 이게 컨디션 조절만 되면은 좋은 경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분위기만큼이나 이 분위기를 살려서 4강전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